너무 거는 거 봐. 생각도 아 거는 거. 안녕하세요. 진짜 이제 가이드 버튼 말하면요. 너무 많이 왔어. 안녕하세요. 와 많이 왔네요. 왜 안 추워요? 날씨가 여름 이상한데 풍선에 집어 넣었다가 다시 꺼내긴 하네요. 미쳤어? 왜 그러는 거야? 어제만 죽게 됐어, 그렇지? 자,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 생각보다 안 추운데? 추워요. 넌 안 추워. 나 항상 입었잖아. 그렇죠. 언니, 추워서 손 있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얘 좀 싸가지가 없구나. 아니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오늘 목차를 들고 있거든요. 제가 진행을 수정을 진행하고. 어? 뉴욕 진 MC 뉴. 잘 지냈어요. 미시가 더 잘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의미 없는 질문 하시네. 그래도 그닥 토크 좀 해볼까요? 우리 어제 1위도 했잖아요. 고마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씀 하실 거죠? 어떻게 근황 없나요? 또 뭐 있을까요? 근황. 근황. 근황이다. 근황. 근황. 근황은. 그나마 저희가 컴백을 했죠. 컴백을 했고, 예,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거. 아, 저 뭐 하나 촬영을 했는데, 맞아. 인생샷이 나와버렸어. 오. 와우. 어디 올려주시나요? 모르겠어요. 오. 다음 날인가 나올 텐데 그게 많이. 오. 아주 잘 나왔으니까. 어때요? 스폰하는 거구나. 좋은 스폰. 아. 아. 아, 그거. 머리 채. 그렇습니다. 뭐야? 아 근황 토크. 네. 제이콥 형이랑 제가 할리우드 영화 아가의 OST를 불렀어. 와, 박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케빈 씨. 엄청난 일이죠. 아직 티저밖에 안 나왔어요. 아, 네. 그럼 언제 나와요, 그러면? 4월 10막이다. 4월 5일입니다, 여러분. 4월 기억할게요. 많이 들어주세요. 4월 5일. 들으시면 더비 생일이기도 하잖아요. 4월 5일. 더비 뭐 갖고 싶어요? 너 빼고. 부끄러워. 너네 빼고. 그럼 나도 너. 너무 식상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 타임이 있습니다. 팬분들에게 직접 받은 건데 제가 이걸 뽑아보도록 할게요. 한 명씩 뽑아볼까요? 저번처럼? 오케이. 네, 뽑았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이상고등학교의 전교 1등과 꼴찌가 누군지 오늘 기준으로 정해줘. 기준도 알려줘. 아, 기준이 어떤 기준? 기준을 먼저 정해볼까요? 기준? 뭐 할까요, 선배 여러분들? 뭐 할까요? 기준 얼굴? 네? 얼굴은 다 같이 1등이어서 안 되네. 네? 얼굴로 할게요. 오늘 내 기준. 오늘 내가 바라보는 기준. 아, 바이브로 해줘. 바이브로 해줘. 아, 얼굴은 조금 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꼴찌랑 1등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좋은 바이브와 안타까운 바이브. 일단 꼴찌는 다 누구 쳐다보세요. 글쎄, 내가 고른 거죠. 꼴찌는 에릭이요. 인정합니다. 괜찮아. 바이브? 괜찮아. 아껴면 이런데. 바이브. 바이브. 그래도 1등은? 케빈 아니야? 케빈? 어머. 아, 케빈 할게요. 너 튀어나왔어. 진짜. 여성은 1등입니다. 바이브. 바이브가 좋은 걸로. 다음, 제이콥 형. 너무 TMI. 자, 네. 스피커가 크기 때문에. 네, 제 질문은 이번 넥타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무대는
더 네, 그렇죠. 더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오늘 본방 오시는 분 계신가요? 우!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영훈이 형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비들이랑 벚꽃놀이를 할 수 있다면 어디서 뭘 하고 싶은지 제주도에서 벚꽃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가면 굉장히 벚꽃이 이쁘게 핀 딱 거리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더비들이랑 다 같이 벚꽃놀이를 하고 싶네요. 어디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몰라요? 종합 경기장 있는 데인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이거 꿀팁이다. 이제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이나 중앙으로 주세요. 네? 전롱로 제주도에 오셨대요. 어쨌든 거기 예쁜 거 같아. 내가 생각해도 예쁜 거 같아. 너? 오케이. QC 질문 뭐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대요. 나중에 밥 먹으러 가시면 그쪽으로 가세요. 네. 제가 본 거는 현재가 학창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궁금해요. 현재형. 현재. 학창 시절 때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셨나요? 주격자. 솔직히. 기억 나 너무 어려. 기억하세요. 당장 빨리. 아,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 노래인 줄 알았어? 그 당시에 현재 형이 많이 불렀던 출구? 출구 아니야? 출구이지 형은? 아니야. 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로엔 엔터테인먼트 이 노래 라는 곡으로 트웨이 선배님의 이 노래 진짜? 진짜요? 축하합니다. 한 소절 해야죠. 어떡하셨군요. 한 소절 해야죠. 반응해드립니다. 진짜?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우리 더비밖에 없다. 합격입니다. 나 아니에요? 형 방금 했잖아요. 네. 서로만큼 못 말리는 아가씨의 진심이 더비가 알겠습니다. 단체 못 말리는 아가씨가 야래. 저는 정말 킹받게 잘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멤버 몇 명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사실 이게 욕심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네. 사실 하실 의향이 있으면은 저는 두 번째 버전을 찍을 좋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요제서만? 제가 딱 생각한 게 상현이 형, 영훈이 형. 아 상현이 형! 예, 상현이 형! 와 상현이 형! 이상현! 상현이 형은 선을 하는 거 보고 네. 뭔가 와 정말 멋진 친구다 그 생각이 들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하긴 할 텐데 나중에 그 올라온 제 모습을 보고 꼭 네. 보여주세요. 네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보고 싶다. 근데 어쨌든 이 질문 단체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작 간단하게 한번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 둘 이게 그냥 킹밖에 하면 돼요. 어쨌든 아가씨를 모시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 있는데 그러면 살짝 노래로 해요? 아 여기서 이래도 돼요? 여러분 뒤로 이거 보고 가면 안 돼요? 뒤로 하세요. 여러분 자리 지켜주세요. 선우가 조금 앞에서 해주시면 맞아 선우씨가 선우씨 보고 너 보고 딱 저랑 게다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앞에부터 야네 짠다. 못 말리는 더비. 못 말리는 더비. 킹받게 해보자. 아 그냥 뭐 대충 따라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거 뽑아가지고. 노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
와! 뭐지? 뭐지? 아! 저는 전 3시간 잤거든요. 3시간 잤어요. 저보다 많이 잔 사람. 네? 어제 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자마자 씻고 그냥 바로 또 바로 잤어요. 그래서 3시간 잤어요. 3시간. 그러니까 잠을 별로 안 자는 거예요? 여기 왜 잠을 안 자요? 그렇죠. 저희가 못 자긴 했죠. 고흡휴가다 부르신다고요. 잠을 많이 주무세요, 여러분. 아시죠?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영훈이 형인가요? 네, 현재. 아, 현재요. 자, 요즘 푹 빠진 게 뭐야? 푹 빠진 게 뭔가요? 법이 제외. 법이 말고 진짜 빠진 거. 진짜 빠진 거. 누구예요? 어, 네. 현재, 현재요, 아, 형이요. 어, 형이 형이 답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안 하네. 떨어진 거 어이없다. 우리 지금 더위 받는 거 어떡할 거야. 진짜 형 표정이 진짜. 아, 저 데이식스 금융. 와, 오, 맞아요. 콘서트 못 가요. 콘서트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가고 싶어. 아, 근데 아쉽게 누가 될까. 네, 저희 여러분들도 저희 콘서트 하실 때 가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오신 분? 모든 사람? 왜 물었어요?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티켓팅 주실 때? 아, 없고. 아유. 콘서트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하나 주지. 세이비어. 아, 세이비어. 인센티브 나이스. 맞네요. 하이라이스도 있고. 대부분 저희 멤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더비 취향이 우리 취향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너희가 싫어하는 거 걸러서 들은 거 아니야? 안 들렸어요.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선우 씨. 본인에게 나라가 있다면 더비에게 주고 싶은 직책은? 오, 내가 나라가 있으면 더비에게 주고 싶은 직책? 부인? 야, 미안해. 부인. 우리 주고 싶은 직책? 더비가 대통령 해야죠. 더비가 대통령 하면은 알아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저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서방보다 낫지. 아니죠. 아니죠. 공주님 시켜줘요. 오조사마 시켜줘야 되나? 더비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요? 만약에 도보이즈 나라가 있다면. 여왕 와이프 여왕 저희 하고 싶은 거 다 여왕 시켜드릴게요.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 상현이 형. 네. 네. 오늘의 음료 추천. 또 오늘 서프라이즈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아하. 어? 진짜? 맞아. 근데 뭐야? 나 몰라. 아, 저희 커피차. 커피차가 있어요? 커피차가 아, 있습니다. 또 와요? 가는 길에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근데 저희 음료 추천해드리자면 요새 저희 멤버들이 아이스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형, 그래서 제가 아이스티를 많이 못 마시거든요. 이 아이스티 몇 개, 커피 몇 개 시키잖아요. 제가 늦게 가면 아이스티를 못 마셔요. 멤버들이 다 가져가고요. 원래 커피 먹던 사람도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릭은 개인적으로 아이스티 좀 그만 먹어. 에릭이는 물 마셔야 돼. 에릭이는 너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피를 뽑으면 아이스티가 나와. 진짜? 여섯까지 아이스티네요. 그런 거야? 어, 오케이. 자, 태민. 오케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나 말벌은?
괜찮아. 행동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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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빙. 그 밈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찾아보세요. 근데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괜찮아. 그 뭐야? 아, 누군 따라한 거 있어? 네, 틱톡에 밈이 있어요. 밈이 있는데. 괜찮아. 저 드림. 자, 더보이즈에게 일주일 휴가가 주어졌다. 와,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요? 자, 열심히 활동한 더보이즈가 떠나고 싶은 도시 아닌 나라. 이유도? 저는 거기 가고 싶어요. 제가 장사천재 촬영하러 갔었는데 스페인에 어디였지? 샌 세바스티안? 네.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거기는 그 거의 왔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대나무들이 이제 빵이랑 와인을 너무 맛있겠다. 분위기 엄청 좋다고. 규씨 술 좀 그만하세요. 저 술 많이 안 마요. 잘 안 마셔요. 근데 거기 진짜 좋아요. 그냥 바다도 예쁘고. 저는 거기 다시 갈 겁니다. 오, 좋습니다. 유님?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풀스 타임인데 그래도 더비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너무 저희가 역조공 꽃을 준비를 했어요. 오, 진짜요? 네, 네. 이거를 저희가 한 통씩 들고 몰랐구나. 사진을 찍습니다. 직접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들고 사진을 찍는다. 네, 들고 사진을 찍는 걸로. 근데 이게 꽃 이름이 못말리더라고요제 이름 들어보시겠어요? 네네. 꽃 이름이 거베라라는 꽃이래요. 어떤 거? 거베라. 거베라요? 거베라, 거베라. 거베라? 네. 꽃말이 열정과 용기를 담은 너무 예쁘다. 거베라? 거베라가 뭐야? 거베라? 거베라. 거베라? 거. 거베라? 거베라. 거베라. 이름이 똑똑한 친구네요. 이거는 이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생화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시들 텐데. 거비아프라 그런지 꽃에 향기가 안 나네. 이제 가서 키울 사람. 어떻게 생각된다. 우리 데뷔 전에 꽃 나눠주세요. 근데 그 장미꽃이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간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거. 사진 찍어볼까요? 해줬으면 하는 포즈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그때 그거 뭐지? 김더비 그 노래 뭐죠? 줄리엣 법칙에서 그것처럼. 아,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뒤에 안 보이니까. 그럼 세 번째만 들어갈까요? 아, 좋아요. 이거 한 번만. 한 명 골라야겠다. 자, 될 거예요. 자, 포즈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포즈, 가짜의 프로포즈. 내가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이대로 왼쪽! 자, 순간! 자, 오른쪽!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 되는데요. 가시기 전에 컴퓨터랑 받아가시고 이거 꽃도 꼭 거베라라는 꽃인데 열정과 용기가 담겨있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받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여러분 드려요. 네, 다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이제 에릭부터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네,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판타지 앨범의 마지막 그 앨범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그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행복한 추억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고 내일 막방까지 정말 좋은 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연 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또 저희가 더비 분들 덕분에 오늘 이런 보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닌가요? 아, 이런 거 맞대요. 맞아요. 아,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세요. 얼른 들어가. 오케이. 네, 우선 이렇게 넥타로 이제 컴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고 또 노래를 좋아해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어제도 일이 너무 고맙고 오늘도 일이 고맙고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번 활동도 너무너무 고맙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많이 찾아오고 또 재밌는 영상 그리고 컨텐츠로 여러분 계속 찾아올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관심 있게 봐줘요. 알았죠? 고마워요 러비. 네, 일단 소중한 환웅 같은 주말을 저희한테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니 팬미팅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이럴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직 버블즈가 희망이 있구나.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죽지 않았다라는 걸 느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전매출을 하고 그냥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거예요? 새로 나왔대요. 그거 상우 형 말하는 거 불닭볶음면이랑 콜라보 딱 하나 너무 먹고 싶어서. 불닭볶음면이랑 뭘 콜라보 싶어요? 찜닭! 찜닭! 찜닭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사람 많으니까 다 옆 사람이랑 약속을 하면서 야 밥 먹을래? 약간 이런 거 그걸 보고 싶어. 그래서 맛있게 먹고 좀 친한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 그래 잠깐 같이 먹자면서 이거 말하면 좋은 국수 때문에 못 먹게도 우리가 못 받을 걸? 내일 드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먼저 먹어볼게요. 저희가 먼저 먹을게요. 오늘 버블로 좀 후기를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들. 자 우리 영원이 형.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나고 맛있는 거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MC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 마지막 할게요! 좋아요. MC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다 함께 기대야! 쇼쇼쇼! 안녕! 아, 이렇게 끝낼까, 오늘? 지금 퇴장이야, 그럼? 아니, 너희 하고, 너희 하고.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너무 신나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꼭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밥 잘 챙겨드시고 오늘 더워진 본방도 너무 많이 해주세요. 항상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앨범을 내고 합니다. 정말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네, 그리고 또 어제 비가 왔는데 다행히 오늘 또 미니 팬미팅이 있다고 또 파란 하늘이 주어졌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파란 하늘을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고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건물을 좀 보러 응원해주시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끝나고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거 챙겨드시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큐였습니다. 이야 저희 새벽부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컴백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많은 곳에서 또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오늘 날씨 이렇게 추운데 불구하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앞으로도 쭉쭉 달려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내일이면 이제 진짜 막방인데 저는 어제 그 1인 후보 하면서 생방 이제 본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1인 후보에 있고 아직도 이렇게 생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신기한 가수를 오래오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선우 씨 잘 부탁드려요. 저보다는 저는 형이 항상 신기해요. 왜요? 네? 왜요? 왜요? 아, 매일 리즈를 어떻게 했는지. 아. 네. 아... NC 누구야? 또 영훈이 형이지. 또 영훈이 형이야? 근데 오늘은 말소리 안 되네. 애드리브. 자, 영훈이 형 마무리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영훈이 형이 마무리하고 끝낼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잘 즐겨봐요.
고마워요 여러분. 어디 어디인데요? 다음 주에 놀게요. 아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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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쇼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에도 기대야. 쇼쇼쇼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조심히 가요. 오늘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고마워요. 호시랑 고마워요. 추운데 계속 있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따뜻한 거 받아가요. 그러게 너무요.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생방송 문자집 편은 샵 0500 영훈이 형 맞죠? 샵0500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포함 100원이요? 고마워요. 빨리 들어와요. 추워요. 여러분 음료수도 잘 챙겨가시고 폰도 잘 챙겨가시고 그리고 밑에 유리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바이바이. 뒤에 있는 더비들도 조심하세요. 안녕. 여러분 사진 많이 찍었는데 이쁜 사진 올려주시고요. 네, 잘 못 나온 사진은 지우기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고마워요 여러분. 조심히 가요. 야, 더비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짠 짠. 고마워. 마음 가지고. 고마워요. 이거는 먹을게요. 사랑해. 그래. 안 들어가. 추워 추워. 안녕. 바이. 조심하세요. 사랑해.